대가리 사주요. 어디 가면 대가리 짓 해야 돼. 대가리 짓 못하면 아주 속이 천불이 나. 고집탱이 장난 아니고. 저거 하나 씨발 목표 잡. 아이고 내 욕대가리. 저거 한번 저거 한다면 아주 작살을 내고 싶어 그냥. 응? 아이고 고집탱이 고집탱이 진짜 우측할 거야 이거. 응? 그 뭐가 궁금한데? 아이고 이 고집탱이 잘 봐줘야 되겠네. 일적으로 지금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한지. 돌아다니는 직업이요? 네. 자꾸 생각이 요새 좀 바꿔야 되나 그 생각도 들고. 더 늦기 전에 바꿔야지. 아니면 다른 데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일해? 그러죠. 야, 근데 이 고집에 참 잘 버텼네. 예? 힘들었죠. 고집 힘들죠. 꺾고 진짜 똑 부러지면 똑 부러져야 되는데 구부릴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네. 융합을 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힘들죠. 근데 뭐 하려고 이거 간두고. 돈은 못 벌진 않았는데 왜 그래. 그래서 아예 직군을 바꿀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길지. 아 이직을 해야 될지. 네. 그 생각도 요새 좀 있어서. 직업군을 아예 바꿀지. 네. 직업군을 안전히 바꾸면 뭐 이직이야 뭐 상관없고. 아 거기까지 생각을 좀 많이 못해봤는데 이게 계속 이 하나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팔뚝이 걸리는 거지 뭐. 팔뚝이 걸린 거. 그게 올해 얘기가 아니잖아. 이 생각은 좀 꽤, 됐잖아. 꽤 됐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꽤 됐는데 왜 이제 와서? 왜 생각만 하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러게요. 진짜 버틴 것 같아요. 고집으로. 아집으로. 네. 그 아집은 세울 때 세우고 있잖아. 꺾을 때 꺾어야 돼. 그리고 뭘 할 건데? 직업군을 완전히 바꾼다. 뭘 할 건데? 머리는 영특 하나만. 응?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볼까? 요새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공부가 맞아. 맞아요? 응. 뭐 전공했어? 저요? 응. 경영. 경영. 그래서 경영으로 공부를 하겠다. 경영 안 맞는다.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응. 다니면서? 저런 건 어떨까? 어떤 거요? 아, 일단 본인 얘기부터 들어봅시다. 지금 다시 하려는 공부는 경영 아니잖아. 그냥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많이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냥 공무원 쪽, 약간 그쪽으로 가볼까. 그러니까 공기업, 뭐 그런데. 공무원으로 가. 그게 맞아. 근데 시험 볼 나이가 공무원 요즘 나이 없나? 네, 그렇게 많지는. 공직도 공무원이고, 그지? 네, 공기업은 뭐 공무원은 그치? 아닌데 고기 너, 쪽도 좀 보고 있었어요. 본인이 목이 마른 거야. 왜? 맞지도 않는 직업. 여기서 승부 걸어보자, 이 오기. 응? 그걸로 오기를 끌고 왔다마는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마른 거라. 왜? 본인은 말로 풀어먹을 직업은 아니야. 이게 활동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할 그 직업이 아니라고. 그 안 맞는 거를 끌고 하려니 처음에는 뭐 오기로 갔다지만 지금 이제 갈증을 느끼는 거야. 이 내 두뇌나 이 속에서. 네. 뭔 소린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맞아. 원래 애초에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야. 딱 스타일 봐도 딱 이건데 뭘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살았는지 내 궁금해서 얘기하는 거야. 버텼죠. 진짜. 정신이 붕괴되잖아, 근데. 맞잖아. 네. 아집으로, 고집으로 버티면 뭐 할 거야? 내 정신 생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루트를 잡아서 가는데, 생각 끝에 이제 온 건데, 이게 맞아. 원래 이걸로 갔어야 돼. 머리가 나쁜 머리도 아니고, 재주도 많다마는, 왜 엄한 직업, 왜 사주는, 그러니까 내 팔자는, 선택에서도 좌우를 하지만 내가 갖고 본연에 갖고 태어난 거 있잖아. 네? 본연에 갖고 태어난 걸로 제대로 가면 그게 판란이 없어. 판란이라는 건 금전적인 판란도 저가지만 정신적인 판란도 들어와. 본인 정신적으로 이 스트레스 너무 많고 힘들어. 이래볼까 저래볼까 계속. 어느 시점부터. 이게 바른 길이에요 본인의.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야. 가능성은 있어 근데.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
본인도 어느 정도 타진을 했으니까는 저 가능성이 아예 없는데 와서 나한테 이렇게 묻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본인 직감 대단하고 이거 잔머리 대단하고 사람 보면은 아 요거 되겠구나 알잖아. 그잖아. 그래서 돈의 고락은 크게 겪질 않고 살았어. 아 요거 되겠네. 아유 저거 안 돼. 포기 완전히. 왜? 직감이 남다른 사람이잖아. 그건 있어요. 그죠? 그래 요것도 좀 생각을 했었고 아까 이직 얘기했었잖아요. 다른 똑같은 네 똑같은 직군인데 다른 데로 옮기는 거. 이리로 가. 그래요? 왜 이게 더 땡기나 이직이? 안정적이니까 해던 직거리니까. 고집이 있어서. 그치. 네. 그치. 이게 승부를 걸고 싶은 거지. 그렇죠. 생각은 했는데 저거를 자신 없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확실히. 그렇지. 생각만 한 거야. 지금 나이도 먹었고 공부 머리는 줄어들었었고 이런데 네. 지금 내가 이 길로 가서 이게 될까? 지금은 이거는 이직은 안정적이잖아. 어쨌든 간에 해던 직거리니까. 그렇죠. 그죠? 그건데 이것도 가망성은 있어. 원래 이 길로 갔어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는. 네. 근데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그냥 생각이 계속. 그러면 정신이 붕괴될 건데. 괜찮나? 그러면 정신이 붕괴되지 않게끔 뭐 딴 걸 방침을 하면 되겠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갖는다든지. 네. 그죠? 그렇게 가야 돼, 그러면. 어떤 이거 말고 직업적인 거 말고 본인이 즐기는 거 몰입할 게 있어야 돼. 탈출구가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그래서 그걸 하나 만들었어요. 뭐? 낚시라고 많이 합니다. 예예 존경합니다. 네. 네. 낚시해서 어떻게 뭐 끓여 먹어? 하지 마 그거. 먹진 않아요. 잡기만 하고. 놔줘? 어 그럼 해. 놔주고. 네 그럼 해. 본인은 그렇게 잡아서 먹으면 본인한테 마이너스요. 알어? 알아서 안 했는지 어쩐지 난 모르겠으나 내가 직접적으로 그거 잡아서 내 입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라고 놔주는 게 맞다고. 재미로. 재미로. 취미로. 이거는 좋지만 그거 먹지 말란 얘기야. 알겠습니다. 네. 그게 본인한테 독이 된다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이. 됐고 또. 나이가 조금 있긴 있는데. 응. 그 얘기 왜 안 나오나 했다. 네, 다 똑같죠. 여자친구가 생길지. 좀. 성격을 좀 누그러뜨려라. 네 입에 맞는 떡이 어디 있겠냐? 어떻게 요리재고 조리재고 그래? 네 입에 다 맞아야 네 거냐?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네. 예? 많이 안 재는데요, 이게? 네 성격을 생각을 해봐. 본인은 많이 안 잰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잖아. 눈 좀 낮춰 이러잖아. 예? 어지간해 만나봐. 만나서 이 사람이 괜찮으면 결혼하는 거지. 내 입에 맞는 떡 없어. 그리고 여자는 들어오나? 들어와. 언제? 언제가 중요해. 뭐 늦게 오면 마스크 좀 벗어봐. 아. 그럼 올해 이게 몇 살인 거야? 35이야. 조만간 들어오겠네. 아, 늦게 가는 게 좋아 본인. 네? 늦게 가는 게 좋아. 또 마스크 벗으니까 인상이 틀리네. 고집도 저 엄청 더 나네. 마스크 벗으니까. 어? 썼을 때는 그래도 고집 내가 얘기했잖아. 마스크 벗으니까 고집이 더 있네. 관상으로 봤을 때. 네.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여자도 찬다. 재지 마. 너도 타는 여자 있으면 만나. 네가 좋은 여자 만나지 말고. 네. 근데 그게 답이요. 근데 없어요. 본인 좋다는 여자가 없어? 있었잖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태? 아,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 여자 왜 놓쳤냐고. 너무 재서. 고집. 그러니까. 저도 고집 그 맞네요. 맞다니까 그러네. 왜 아니래. 본인이 되돌아보면 맞는 걸. 네. 앞으로는 본인 좋다고 하잖아. 무조건 만나. 네.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 만날 생각하지 말고. 왜 이 양 늦게 가는 거 100년 해로 하고 싶잖아. 그지? 네. 그렇잖아. 어차피 늦게 가는 거 뭐 이혼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싶어? 뭐 이혼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지만 남보다 늦었잖아. 남보다. 지금 뭐 만나 어쩐다 간다 해도 저인데 본인을 좋아한다는 사람을 만나라고. 그러면 된다고.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 만나면 안 된다고. 결혼을 해도 이혼이라고. 두 갈래가 나온다고 지금. 뭔 소린지 알아요? 무슨 소린지 몰라? 이해는 되는데 응.
여자는 들어와. 네. 근데 본인을 좋아하는 여자가 선택하라고.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 선택하려고 들이대다보면 또 깨져. 그게 문제야. 알겠습니다. 여자는 들어오는데 본인의 고집과 재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두뇌, 회전. 그게 배우자감을 자꾸 내쫓는 형국이야. 뭔 소리 하냐? 조만간 들어와요, 여자.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면 무조건 만나. 사람 그리고 아유 참나. 아니 장가구는 있었는데 왜 놓쳤어 그래?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거 같은데 오래 만났거든요. 그래 왜 놓쳤어? 너무 재서요 제가. 다시 만나봐.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짝이 있고 그 남자친구 생겼어? 네. 뭐... 기대해봐. 생긴 지가 헤어진 지가 좀 됐어요. 저도 한 1년 훨씬 한 1년 반 됐으니까 그 전... 아직 결혼은 안 했잖아. 그렇죠. 이제 저도 근데 걔는 싫어요. 이제 한번 싫으면 그게 지랄이라고. 네. 그게 지랄이라고. 조만간에 본인 좋다고 하는 여자 있어. 그럼 만나봐. 그래서 이리 재고 저리 재지 마. 사람만 틀만 괜찮은 거야. 저도 제가 재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나?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은 무지하게 재요. 솔직히. 네. 본인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많이 잘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네. 왜 재고 이러냐고. 그렇다고 본인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야. 사람은 사람 그 성품을 이런 거를 봐야지.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갈박이 굴리지 말라고. 아, 뭘, 나 오늘 왜 이러지? 야, 오늘 뭐 잘못 먹었나? 왜 말이 막. 아니, 아유, 참나. 미치겠다. 말이 왜 이상하게 오늘. 내 오늘 되게 딴 분이 돌아 계시나 봐. 자꾸 말이 좀 험하게 나오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저는. 자꾸 험하게 나오려는 거 조정하는데도 자꾸 험하게 나와. 예. 원주에 있으니까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하고 종종 그래요. 네네. 아니면은 뭐 진 저거 오든지 어쨌든지 궁금한 거 그러니까 판단에 기로했었을 때 네. 그때 오란 말이야. 아무 뭐 그렇다고 예 그렇게 합시다 그냥.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일까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뭐 하고 싶어? 네? 뭐 알고 싶냐고? 그냥 이게 찝으셔서 궁금하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면서 있잖아 오한이나.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 안 좋다. 뭐 전체적인 거예요 다? 아니 몸수는 어떠셔? 건강 말씀하시는 거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 나오죠. 그 한 3, 4년 전에 한번 쓰러지셨거든요. 그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한이 난다 그랬잖아. 네. 몸수가 나쁘다 그랬잖아. 맞아요. 저희도 집에서도 이게 비상인 거 맞아요. 나중에 한번 와봐요. 지금 촬영 중이라 디테일하게 들어가기가 좀 그래. 네.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뭔지 알지? 네네. 심각한 거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그런 거 뭐 찍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 그래서 네. 일단 줄이십시다. 나중에 한번 와보여요.